치치레체 치체 치레지체 치체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희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창시절의 궁금증 하나 해결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우개를 다 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에 지우개 하나를 다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우개를 모으고 모으다가 지우개 부자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우개 하나 다 써보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지우개 하나를 다 쓰려면 몇 분이 걸리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물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워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저 채채와 함께 지우개 하나 다 써보러 가봅시다. 자, 지우개 하나를 몇 분 동안 쓸지 궁금하니까 옆에다가 시계를 데리고 왔어요. 안녕. 채채가 평소에 아끼는 플래너를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볼 건데요. 사실 글씨를 지우고 싶지만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플래너 공개. 이렇게 제가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 네. 자! 아, 이게 근데 뭐 하는 짓인지 좀 잘 모를 것 같긴 해요, 하다 보면. 그쵸? 이 지우개 만들어가지고 지우개 똥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괜한 노동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만 해도 살짝 팔이 아픈 것 같은데 벌써 어떡하지?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손을 바꾸는 스킬을 사용했어요. 지우개 하나를 다 쓰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한꺼번에 많이 지워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자신이 잃어버린 걸 잊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지우개 아치 지금 이 순간 우 우주를 건너 개 개가 천선하자 한 지금 10분의 4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 뭐야, 5분의 2잖아 그러면. 5분의 2 정도 갈았어요. 아 맞다, 저 초등학교 때 저희 반 애 중에 못 먹는 음식이 없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청도 초등학교 때 한지성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우개를 먹을 줄 알았어요. 그 나이 때 10살 때 지우개를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지우개에 이어서 크레파스도 먹더라고요. 청도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지성아, 잘 지내고 있니? 요즘도 지우개 먹니 지성아? 몇 분이죠? 30분이 걸리네 이거 하나 하는데. 와, 아 거의 다 지워가고 있습니다. 와, 지금 다 박살이 났어요. 다 백설기처럼 이렇게 된대. 와, 끝. 여러분 드디어 지우개 하나를 다 썼어요. 이거 하나로 똥 만드는 애들 진짜 대단한 거다. 이렇게 해서 지우개 하나를 다 써봤는데요. 시간은 2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는 또 어떤 재미난 실험, 아니죠, 이건 노동이었죠. 다음번에는 또 어떤 재미난 노동을 해볼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으아, 야.